지금은 우테크 시대. 노년의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건강한 장수를 좌우한다. 선정인은 일본 교포 3세로서 세계 부자 3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컴퓨터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본 야후를 인수한 후 그의 주식 시가가 94%나 폭락했고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의 부인은 잘 나가던 때의 부인 행세를 하지 않고 파출부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특히 그가 좋은 일, 축하할 일이 있을 때마다 꽃다발을 보내줬던 사람들조차 소식을 끊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돈을 빌리기에 카톡을 했으나 모두 다 나가기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정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하며 무시할 때, 그러나 길을 기다려주고 수신 거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4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마이너 알리바바에 투자를 하여 마침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일주일에 1조씩 불어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그의 자산이 엄청 늘었을 때 자기를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그는 약 10억 엔씩을 주었습니다. 그 돈을 다 합치면 4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400명 이상 더 알고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대한 부는 모두 다 힘들 때 버텨준 부인에게 관리하게 하고 그는 매주 그의 부인에게 용돈을 타서 씁니다. 그는 자기를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10억 엔보다 더한 가치를 느꼈고 인생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지금은 우테크의 시대입니다. 즉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의 차이를 조사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담배나 술은 수명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장수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 그것도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마침내 밝혀낸 장수하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친구의 수였다고 합니다. 즉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쉽게 늙고 병에 걸려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인생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줄며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였다는 것입니다.